숙제를 다 해온 친구가 있어서. 자, 선생님 따라와. 여기 와. 오늘 나 따라와 일단. 677번부터 봐봐. 몇 번부터? 677번 문제. 세타가 지금 9도야. 다시 몇 도야? 9도야. 코사인 세타부터 시작해서 코사인 몇 세타까지를 구하라고 그랬어. 있잖아, 잠깐 내 말 들어봐. 이런 거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뭐 원활한 준 다음에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네. 뭐 사인 1도 더하기 사인 2도 더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잖아?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90도 기준, 몇 도 기준? 90도. 45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칭, 다시 뭘 이용해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수환 5강의 시 가서 불 켜고 잠깐 하고 있어, 알겠지? 이해 됐니 여러분들? 대칭, 주기, 주기, 대칭성, 이거 말고 못 물어. 물어볼 게 없어.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세타는 9도야. 이 세타는 몇 도야 그러면? 18도야. 괜찮아? 대충 느낌 오는 게 5세타가 걸리지? 다시 몇 세타? 5세타가 지금 몇 도가 되는 거지? 살짝 눈치 까는 거야. 특수각이지? 그럼 5세타가 45도면은 몇 세타는? 10세타는 몇 도야? 눈치 깠지, 그치? 눈치 까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마지막에 몇 세타까지 간다라고 했지? 40. 몇 세타? 40세타? 그러면 20세타는 몇, 뭐가 되는 거고? 180. 180도.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세타는 그거에 또 두 배니까 몇 도가 됐을까? 네. 이런 것들을 눈치를 까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보기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례적으로 이런 문제들만 단위원을 그리는 거야. 다시 무슨 원을 그리는 거야? 단위원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 1짜리 원인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을 하나씩 그려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코사인을 논하고 있잖아. 지금 뭘 논하고 있다? 사실 원래대로 기억해봐. 코사인은 x좌표였어? y좌표였어? x좌표였으니까 x좌표들을 보는 거다. 그럼 가만히 봐봐 쓱싹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 다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에 놓이는 게 몇 세타가 놓이는 거지? 20세타가 놓이는 거지. 다시 몇 세타? 20. 그럼 요 선상에 놓이는 게 20세타면은 그거보다 하나 선상 앞에 있는 게 몇 세타가 되는 거지? 19세타지? 다시 몇 세타? 그럼 여기서 요렇게 돈 게 몇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내 말을 들어봐봐. 내 말을 들어봐봐. 그러면 코사인 세타 그러면 다시 누구 세타? 저기 세타일 때 무슨 좌표 값을 의미하는 거지? 쉬워 이 문제는. x좌표 값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내 말을 들어봐봐. 요 지점에 x값이 누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지, 그치? 네. 그럼 요 지점에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아니지 코사인 19세타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 해봐.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19세타의 합은 얼마야? 꽝이야. 이해돼? 그럼 쓱쓱쓱 써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19세타가 빵이지, 그치? 그럼 당연히 코사인 몇 세타 더하기 코사인 몇 세타일까? 그렇지, 18세타도 빵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세타와 19세타의 합이 20이잖아 20세타 맞아 여러분들? 세타 주고 볼게. 합이 20 맞니 여러분들? 그럼 드르륵 가다가 여기까지 이해된다 여러분들? 당신들이 예측해봐. 코사인 4세타 더하기 코사인 몇 세타가? 16세타가 얼마일까? 꽝이겠지, 그치? 이해돼 여러분들? 그럼 드르륵 가다 걸리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 9세타와 11세타의 합도 얼마야? 아니 9세타와 코사인 9세타와 코사인 11세타의 합도 0이지, 그치? 그러면 다 두 개씩 짝인데 중간에 몇 개가 남지 여러분들? 하나가 남지? 그가 몇 세타지? 10세타지, 그치? 그럼 코사인 10세타를 보는 거지. 그런데 10세타가 몇 도였어? 90도. 그럼 이 지점에서의 x값? 그는 얼마야? 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꽝이지, 그치? 그러면 지금 살아남아있는 게 코사인 20세타 살아남아있지, 그치? 코사인 20세타는 얼마지,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다음 걸 예측해봐, 여러분들이. 몇 세타가 있을까? 21세타가 있을 거야. 다시 몇 세타? 21. 그럼 여기에 짝이 되는 거? 자,
여기 마지막에 온 게 지금 몇 세타가 있어요, 여러분들? 40세타가 있어. 맞니, 여러분들? 그럼 그 전에가 몇 세타일까? 39세타겠지, 그치? 여전히 너와 너의 합도 얼마지? 0이지. 코사인은 무슨 좌표? 그럼 그 여기다 드르륵 더하면 얼마야? 4광이겠네.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너하고의 짝이 되는 건 너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럼 여기 x좌표는 얼마지? 1이지. 그럼 1과 마이너스 1의 합도 얼마지? 0이지. 그러니까 모자질이 다 0이지, 그치? 해서 정답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시 이거 기억해. 몇도? 몇도? 180도, 그 다음 몇도? 270도, 그 다음 몇도? 이런 값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고. 이런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들의 합은. 이해됐어? 찍어. 미디안 친구의 질문이 몇 번이냐면은 708번이야. 나 지금 몇 번, 여러분들? 708번 봐봐. 그리고 또 여기 또 야, 우리 여기 말고 또 집에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잖아, 그치? 어디 있는 아이? 누구일까? 괜찮니 너? 야, 니네 왜 이렇게 우울해 오늘? 내가 이따 쉬는 시간에 맛있는 거 사줄게. 어떻게 생각해? 좋아? 그럼 박수 한번 쳐줘야지, 새끼들아. 박수도 이제 기운이 없어. 알았어, 알았어. 애써 시키지 않을게. 알았어, 알았어. 자, 709번인데 다시 선생님 봐봐. 여기 봐봐. 주기, 나보라니까 주기, 대칭성 말고 물을 게 없어. 알겠지? 고3들 보는 모의고사도 똑같아. 자, 709번 문제야. 지금 코사인 그래프가 등장했어. 코사인 몇 분에 몇 x? 1분. 자, 금률로 했던 거 다시 잡자. 금률로 했던 거 보자마자 주기가 보온 일반 주기가 아니잖아? 몇차 방정식을 풀어라. 어, 그럼 원래 코사인의 주기 이퀄 웹파이를 적어라. 그럼 우리 x는 웹파이가 된다. 그럼 우리 코사인 함수는, 내 말을 들어봐. 우리의 코사인 함수는, 그리고 코사인 함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어, 여러분들? 네. 됐어? 그럼 여기까지가 몇 파이가 걸린다는 거야? 4파이. 이해됐니? 네. 그럼 여기까지는 몇 파이가 걸린다는 거야? 네. 그럼 여기는 누구야? 네. 여기는 누구야? 네. 최대값 얼마야? 네. 1. 최소값 얼마야? 네. 맞아? 만약에 이 뒤에 플러스 1 붙어 있으면 가운데 그리는 라인이 누구는 1이 돼야 된다 그랬지? 네. Y는 1. Y는 1에서 1인 거니까 1만큼 올라가면 2. 맞아? 네. 1만큼 내려오면 꽝.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y콜 k와 y콜 마이너스 k가 있대. y콜 k? 됐어, 여러분들? 쳐다봐. 어딘가 y콜 k가 있어. 그럼 y콜 마이너스 k는? 반대편에 놓이겠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교점이 몇 개가 보여? 네 개가 보여? 다시 너와 너 자체가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야? 맞아,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양수인 x좌표 중에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누구라고 하자? 네, 네. 쳐다봐. 그럼 네가 A고 네가 누구고? 네. 질문 A 더하기 B는? 니네 느려 되게 이게. 질문, 여기가 누구야? C야? 여기가 누구야? D야? 질문, A 더하기 D는? 질문, B 더하기 C는? 그게 되게 느린 거야. 다 좌우 대칭이지? 누구에 대해서? 2파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만큼 떨어진 간격하고 요만큼 떨어진 간격이 어떻지? 같을 수밖에 없어, K-K니까.
이해돼? 그럼 질문. A와 B의 중점이 파이지. 응? C와 D의 중점은? 3파이지. B와 C의 중점은? 2파이지. A와 D의 중점은? 2파이지. 아, 이거 이해돼, 안 돼? 돼? 그러니까 이게 존나 빨라야 돼. 그러니까, 너와 너의 합은 2파이야. 다시, 우리가 중점 구할 때, 무슨 점 구할 때? 중점. 2분의 저쪽에 A 더한 B. 그게 A와 B의 중점인 거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가 누구여야 돼? 파이어여야 돼. 그러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나랑 너랑의 합은, 맞아, 여러분들? 나의 중점의 몇 배다? 두 배다. 되지. 다시 해, 그러면? B 더하기 C는 몇 파이? 4파이. A 더하기 B는? 2파이. C 더하기 D는? 6파이. A 더하기 D는? 4파이. 되지? 이 존나 빨라요. 부라 그런 게, 코사인에, 시작, 몇 분에? 3분에, 누구 더하기? B 더하기? 몇 C 더하기? 누구? 잘 봐, 잘 봐. B 더하기 C 알지? B 더하기 C 몇 파이? 4파이. C 더하기 D 알지? 몇 파이? 6파이. 아니, 왜 자신이 없어, 다시. 이 C를 찢어야지. 너는 B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D잖아, 그렇잖아. 그럼 빨리 해. B 더하기 C는 몇 파이? 어? 4파이. 그 다음에 C 더하기 D는 몇 파이? 그럼 짬뽕 몇 파이? 10파이. 그러니까 너는 코사인의 3분의 몇 파이다? 10파이.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러분들? 가까운 거 찾을까? 3분의 12파이는 몇 파이지? 2파이 거의 4파이잖아. 4파이 여기 있는 거죠. 됐지? 네. 까! 그럼 너랑 같은 거는 코사인 3분의 마이너스 2파이지. 이해돼? 돼? 좀 뭐해? 코사인에 그럼 2파이만 까. 3분의 1파이 깠지? 돼? 이거 돼? 아니 2파이면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그럼 3분의 2파이 깠으니까 3분의 몇 파이?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됐어? 그럼 3분의 4파이 100 할 수 있지, 이거는? 그지? 찍어. 얘네들이 지금 할 수 있어, 근데? 네. 어?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래도 되고, 그렇잖아? 오케이. 다시 이건 잊지 마. 알겠죠, 여러분들? 이건 고3까지 계속 물어보고 선생이 나올 때마다 지겹게 여러분들 괴롭힐까. 다시 하자. A 더하기 B는 몇 파이? 4파이. B 더하기 C는? 4파이. C 더하기 D는? 6파이. 어? 6파이. 그 다음에 A 더하기 D는? 4파이. 맞아, 여러분들? 넘어가. 719번이 질문 나왔거든? 몇 번이? 찍어도 되나? 이런 건. 잠깐만, 헤이. 아까 선생님 뭔가 기억하라고 했던 각도. 45도, 90도, 180도, 360도. 그렇잖아.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X가 몇에서 몇 파이까지인데? 이해됐어? 간다? 몇 코사인 제곱에? 2코사인. 2코사인 제곱에. 시작. X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 야. 여기가 2분의 파이나 파이나 이런 걸 때 지금 모르잖아. 그잖아. 이럴 땐 다 뭐 하는 거야? 뭘 고민해, 치원. 그런데 빼기 코사인. 시작. X 플러스 누구분의 파이? 자, 치원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줄게. 뒤에 빼기. 전보다 커? 크거나 같아. 이거 풀래 맞니, 여러분들? 네. 이거. 이것도 이상한 각이지, 그치? 네. 그럴 땐 이 두 각에서 X를 소거시켜. 누구를 소거시켜? 잘 봐. 여기서 일로 빼봐. 빼봐. 빼면은 X 날라가지? 다시 누구를 소거시켜? 이게 만약 세타면 누구를 소거시켜? 세타를 소거시켜. 빼면 되잖아. 소거, 그러니까 없애려면 뭘 해야 돼? 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X면 여기는 마이너스 X, 여기는 X니까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지. 그지? 돼? X를 없애. 그리고 남은 각이 양의 각이 되게. 아, 음의 각도 상관없어. 그럼 6분의 파이에서
빼기에 빼기 3분의 파이잖아. 네. 그럼 더하기 3분의 파이지. 네. 더하기 3분의 파이는 6분의 몇 파이야? 3파이. 2파이니까 6분의 3파이? 어? 몇 파이야? 2파이. 2분의 파이잖아. 다시 몇 분의 파이? 네. 그러니까 니네가 다 뭔가 90도 기준으로 된다는 거야. 다시 한다. 몇 도 기준으로 된다. 90도. 이해돼? 네. 이해돼?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는 거라고. 여기 봐. 선생 얘기 들어야 돼. 그 작업을 하는 거. 그 결과가 지금 몇 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 그 새끼가 나오게 만든 거. x 더하기 몇 분의 파이에다가. 어려우면 각 도로 해. 90도지. 네, 네. 빼기 60도가 나와야 되지. 네. 어? 네. 다시 90에서 얼마 빼야 빼기 60이 나와? 150. 150. 어? 150이잖아. 네. 그럼 빼기 150이라고 하는 거야. 30도가 몇 개 있는 거야? 다섯 개. 6분의 몇 파이? 이랬으면 되지? 네. 돼? 네. 너무. 등장하라니까 x 플러스 몇 분의 파인데. 이해됐어? 네. 그러면 6분의 파인. 30. 아, 나 좀 잘하고 있는 거 맞냐? 90이지. 네. 아유, 이분 개소리야. 이분 개소리야. 소리. 소리. 무조건 하나를 세타로 잡아. 뭐로 잡아? 무조건 하나. 으, 미안해, 면 헷갈렸을 뻔했다. 그러면 x 빼기 3분의 파이가 세타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시작. 세타 플러스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해됐어? 네. 때려봐봐. 그럼 봐. 봐. 이제 이걸 세타로 바꿀 거야. 뭐로 바꿀 거야? 세타. x 대신에 때려봐봐. 세타 플러스 6분의 몇 파이지? 2파이. 6분의 2에다 6분의 1 더하면? 2분의 6분의 3? 몇 분의 파이가 돼? 이해됐지? 네. 문제를 바꾸기 전에 x의 범위가 0에서 몇 파이까지였어? 2파이. 그럼 x 빼기 3분의 파이를 세타로 넣은 거잖아. 네. 이해됐어? 네. 그럼 싹 다 몇 도씩 빼야 돼? 빼기 3분의 2파이씩 빼는 거지, 그죠? 빼기 3분의 파이씩 빼는 거지. 그럼 세타의 범위는 시작.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 또 자신이 없냐? x 빼기 3분의 파이 파이 구하는 거야. 세타가 x가 이거에서 이거까지니까 다 빼기 3분의 파이씩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3분의 몇 파이지? 아니, 이 파이는 2파이는 3분의 몇 파이지?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뺐어. 그럼 3분의 몇 파이지? 이해돼? 네. 문제 싹 바꿔. 시작. 2 코사인 제곱의 세타에다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몇 분의 파이에다 빼기 0보다 크거나 같대. 맞나 여러분들? 네. 바꿔. 시작. 매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 몇 써보면? 안 들려. 무모하게 되지 말고. 뭐라고? 2, 4분면에서의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 2분의 파이니까 뭘로 바꿔? 네. 사인에 누구? 네. 이해돼? 네. 이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1차에 주목하는 거야. 몇 차에? 1차. 1차로 통일하는 거야. 그럼 이거 바꿔야 되지? 네. 코사인 제곱은 시작. 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 거니까 2 마이너스 요거랑 같은 거 시작. 2 마이너스 2 누구 제곱 됐다. 됐지? 네. 됐지? 2차 앞에 부 마이너스, 너 알아듣고 있는 거 맞냐 지금? 네. 2차 앞에 부 마이너스지, 그치? 네. 다 넘겨. 시작. 몇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2 빼기 1은 1이었잖아? 네. 넘어와. 얼마? 네.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네. 돼? 네. 무슨 분해하는 거야? 인수 분해해. 시작. 몇 사인 세타에다가 네. 됐어? 플러스 1.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도 네. 돼? 내가 이런 부등원 어떻게 보는 거라고? 눈으로 보는 거라고. 네. 근? 마이너스 2분의 1? 네. 1 대?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네. 누구 세타가? 네. 몇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걸 풀면 되는 거지?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 끝까지 빨리 찍어.
됐니?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뭘 푸는 거지? 얘를 푸는 거지? 네. 사인 그래프 등장. 인데. 인데. 음의 각이 포함되어 있지? 네. 한 세트를 그림. 여기 몇 파이지? 네. 여기 누구지? 네. 그럼 다, 나머지 한 세트는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가 빼기 몇 분의 파이지? 네. 자, 한다. 빼기 몇 분의 몇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그런데 우리의 인정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몇 도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0도잖아. 네.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이 2분의 1을 공부하는 거야. 사인이 2분의 1일 때 몇 도지? 30도지? 네.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얼마지? 마이너스 30도? 너는 마이너스 몇 도? 어디 갔어? 너는 마이너스 몇 도부터? 60도부터 맞지? 조금 더 왼쪽. 여기서부터 해서 3분의 몇 파이까지? 3분의 5파이는 여기서 파이가 아 미안해 3분의 몇 파이야? 6파이잖아 3분의 6파이 3분의 파이만큼 물러나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3분의 몇 파이? 돼? 돼? 그럼 3분의 파이 물러났고 3분의 파이 물러났으니까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누구보다는 크고 네. 내 말 들어봐.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 도일 때라고? 30도. 여기가 마이너스 아까 60도였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거보다 살짝 왼쪽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 받아들이겠어? 네. 이해돼? 그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몇보다는 작거나 같다. 예. 그럼 싸 이만큼이잖아. 이해됐니 여러분들? 창만 잡으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몇 도니까 30도는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 다음 여기는 30도 떨어졌지. 6분의 파이 떨어졌지. 그럼 여기도 몇 분의 파이 떨어져야 돼. 그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떨어졌으니까 6분의 몇 파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누구의 범위야? 세타의 범위야? 네. 다시 누구의 범위야? 세타. 그럼 세타는 시작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맞아 여러분들? 네. 몇 분의 7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돼? 네. 근데 우리 아까 세타가 뭐였어? 시작 x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였어 이해됐지? 네. 그럼 여기다 x로 바꾸면서 싹 다 몇 분의 파이씩 더해줘야 돼. 이해되냐? 그러면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몇 파이. 아 미안해. 3분의 파이 6분의 2 파이 맞아 여러분들? 그럼 6분의 2 파이를 더하면 몇 분의 파이보다는 6분의 2 파이를 더해 작거나 같다. 6분의 몇 파이. 그런데 우리의 범위가 x 범위가 0에서 몇 파이까지였어. 여기까지 이해됐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6분의 12파이보다 작거나 같지 그치? 네. 이해돼? 네. 했어? x값의 범위가 이거네. 누구분의 누구를 구하래? 그럼 계산할 수 있지 그치? 찍어! 720번으로 가요. 몇 번으로 간다? 잠깐만 헤이 오늘 내일 한 수요일까지 도농은 삼각함 동화 도농은 삼각함수 그래프 자체를 선생처럼 지금처럼 차분하게 이해돼? 720번은 선생하고 지수로 함수에서 한 적이 있어. 다시 이거 풀어야 돼. 몇 차에 주목해라. 1차가 누구니? 사인이니 코사인이니? 사인인 거니까 앞에 있는 코사인을 뭘로 바꿔야 되니? 사인으로. 이해한 거 맞아 여러분들? 각의 제한 범위가 지금 있다 없다. 그럼 자 코사인 변신하자 시작 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누구 세타에다 그 다음 플러스 너가 4 사인 세타 너가
작권사가 매데이를 만족하는 예. 이거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여기까지 이게 됐지 네. 여기 막 이래 하는 거야 몇 참수야 예. 어찌하라 그랬어 난 너, 상수항 넘기라니까 네. 1창 물으면 1창을 넘기라니까 이해돼? 네. 이해돼? 그럼 넘어와 마이너스 사인 인수 분해 되지 그치? 네.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빼기 얼마가 된 거야? 그가 작거나 왔다 매데이 마이너스 1 예, 그럼 사인 세타의 범위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왜? 그 답이 안 나오지? 이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그냥 T로 넣을게 그럼 빼기 T에 T 빼기 3? 몇 참수?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로 됐어? 그럼 어디하고 어디서 만나는 거지? 빵과 4에서 만나는 거야? 너가 빵이고 넌 얼만데? 가운데 드다다다다다다다 누구에 대해 대칭이야? 2 근데 우리의 인정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디인가? 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1까지래 싹싹싹싹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매데이 마이너스 1이 이 빨간 부분보다는 항상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a, y 플러 2a 마이너스 1? 작아봤자 여기지. 이해돼 여러분들? 그거보다 2a 마이너스 1 더 위에 있어도 되는 거야. 이해됐나 여러분들? 그럼 이때 적으면 되잖아. 시작. 얼마 때려찍어? 1 때려찍어. 빼기 1에. 빼기 3. 얼마지? 3.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3이야.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매데이 마이너스 1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A는 맵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 됐어요 여러분들? 답 맞아요? 됐어? 찍어. 준기야, 너희 딴 거 풀어. 딴 거요? 여기 내가 준 거 있잖아. 지금 끝났지 너는? 돌아와봐. 6, 7구로 와. 몇 번으로 온다?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연습해볼까? 지워도 돼? 지워도 돼? 네. 6, 7, 9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0이네 특수각이야? 아니요 여기, 여기 내가 얘기하는 특수각 90도, 180도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 다시 6, 7, 9 또 연습 679번 문제 코사인 제곱에 세타 마이너스 누구에다가 40도야 맞니 여러분들? 네. 그거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누구의 커사인 제곱에 세타 플러스 누구다 네. 어떻게 해라 누구를 소거해봐라 세타를 소거하라고 누구를 소거하라고 세타. 그러면 앞에서 뒤로 또는 뒤에서 앞으로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그럼 앞에서 뒤로 뺄까 뒤에서 앞으로 뺄까 그렇지 뒤에서 앞으로 빼라고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뺐을 때 잡아 빼 이 두 개를 잡아 빼 잡아 뺐을 때 결론이 몇 도가 된다는 얘기나 90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럼 너 통째로를 앞에 거를 통째로 뭐라고 놓으라고 여러분들 가게 지금 제한 범위가 없는 거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하잖아 세타는 누구 플러스 40도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40도가 되는 거지 그럼 바꿔 문제를 시작 코사인 제곱의 T에다가 맞아 여러분들? 더하기에 코사인 제곱에 세타 대신에 T 플러스 40이 들어오면 뭐가 된 거지? 시작 T 플러스 몇 도? 그는 2분의 파이 맞지? 그럼 가 너는 시작 코사인 제곱 T에다가 몇 4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지만 제곱이 있잖아 의미 없음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꿔? 사인 제곱의 누구임? T 얼마? 1 그치? 680번은 해보시기 바라고 빨리 찍어라 이거 아이고 우리 꼬맹이들 나 일어났네 690으로 간다 몇 번으로 간다? 저도 돼? 네. 야 있잖아 얘들아 잠깐만 나와봐 얘들아 겨울방학 때 했는데 미리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알았지?
1번 무슨 선 잡아? 정근선. 그래 너 눈빵이었지. 네. X정근선 빨리 잡아. X정근선 X이퀄 2분의 1 Y이퀄 2분의 3 그지? 네. 너 금목빵 되는 값이 X정근선 2분의 3 그게 Y정근선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그냥 X 대신에 얼마 찍어라? 빵. 맞아 여러분들? 네. 얘들 만약에 X 대신에 빵 못 찍으면 누구 빵이라고 했지 내가? 분자빵. 다시 누구 빵 여러분들? 분자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누구 빵이라고 했지? Y가 빵인 거지. 그러니까 X 대신에 빵 찍었다? X 이퀄 빵을 찍었다? 대응되는 Y가 나온다? 그러면 0,111이거든? Y측과의 교점을 한다. 맞아 여러분들? 분자빵이다? Y가 빵이다? 그럼 대응되는 X값을 한다? 그럼 무슨 측과의 교점 상태? X측과의 교점 상태. Y가 빵이니까. 이해됐냐 여러분들? 그럼 한다. 쓱싹쓱싹. 다시 한번. 쓱싹쓱싹. X 이퀄 2분의 1이 정근선 Y 이퀄 2분의 3이 정근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X 대신에 얼마를 찍자 0을 찍으면 어디 지나가? 마이너스 1 맞아 여러분들? 대? 0, 마이너스 1 여기 지그치 그러니까 그려지는 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잖아 이해됐어? 그럼 가 690번 몇 번? 문제가 뭐라고 되니? 시작 690번 Y 이퀄 분수함수 sin x 더하기 2분의 시작 마이너스 누구 x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해서 더하래 맞니 여러분들? 네. 쳐다봐 sin x를 빨리 바꿔야지 그치? 네. x값 가게 제한 범위가 없어 최소값 얼마? 최대값 얼마? 네. 문제를 바꿔 시작 누구 플러스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맞아 여러분들? 네. 점근선을 적을 거야 그릴 거야 쓱싹쓱싹쓱싹 그게 원점이야 알겠지? 네. 그럼 x점근선은 누구냐? t 이퀄 마이너스 y점근선은 누구냐? y 이퀄 마이너스 빵 찍을 수 있나? 네. 찍어 2분의 얼마? 2분의 1 2분의 1 그럼 여기 지나가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얘들? 근데 우리의 인정 범위가 어디지?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니까 샹 싹싹싹싹 여기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그럼 최대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찍어봐 1분의 2니까 여기 2 맞아? 네. 최소는 1일 때 3분의 얼마야? 0? 0? 여기 T축이 있다는 얘기겠네? 네. 이해됐어? 네. 최대 최소의 뭘 구하래? 합 정답 얼마? 찍어 702번으로 갔다 몇 번? 야 민우야 너 다 안 풀어줘 대표적으로 나 하나씩 잡아주겠을까? 풀어 702번 삼각형이 보이잖아 맥각형? 삼각형의 삼각형 ABC에 대해서 3의 코사인 제곱 A에 빼기에 7 코사인 A에 더하기 2는 빵 A가 각이지 선생 쳐다봐봐 다시 A가 뭐라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 1번부터 할 게 있어 뭐 해야 되지? 얘들아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그 다음 몇차 방정식이니까 인수 분해 되나? 되지? 맥 코사인 A에다가 빼기? 코사인 A에 빼기? 이러면 되는 건가? 돼? 돼? 선생님 얘기 들어봐봐 코사인 A가 2가 될 일 없잖아 버리는 거지 그러면 코사인 A가 몇 분의 1이잖아 됐어? 내 말 들어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사인 A 근데 우리의 삼각형의 각은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각인 거잖아 그럼 1사분면에서의 사인도 플러스 2사분면에서의 사인도 뭐? 플러스 그치? 그리고 이미 코사인이 양수란 얘기는 A가 예각이란 얘기야 2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은 그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2사분면의 각은 둔각이잖아
근데 코사인이 이미 양수니까 A는 등각은 아니란 얘기지. 그럼 A는 무슨 각이지? 예각이지. 알아듣고 있는 거 맞냐? 질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제곱하면 몇 분의 1? 9분의 1. 그럼 너의 제곱은 9분의 8이 돼야 되지? 이해돼? 9분의 8인 거니까 몇 분의? 3분의 1. 어떻게? 구하라는 게 뭐야? 사인에 누구 플러스 C? B 플러스 C는 누구 마이너스 A? 파이 마이너스 A 이퀄 누구 A? 이거죠? 됐죠? 필기? 자.